뭐야? 왜 아무도 없어?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라이온즈 응원단장 김상헌입니다. 네, 여러분들 다들 안녕히 잘 지내고 계시나요? 네, 오늘 처음으로 인스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또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런 방송을 만들어주신 우리 삼성라이온즈 마케팅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야구장 한번 저랑 함께 투어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자, 일단 우리 전광판 잘 있습니다. 전광판 잘 있고요. 원정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홈팀. 홈팀도 잘 있고요. 아, 우리 홈팀, 저, 더거 못 보신 분들 많으시죠? 더거 한번 보시죠. 아이고, 잠깐 뛰었다고 굉장히 힘드네요. 네. 아, 우리 더 가보십니다. 원래라면은 오늘 승리하고 나서 우리 선수들이 여기에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을 텐데, 아쉽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또 기억나십니까? 이제 저의 자리, 우리 응원 단상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네. 자, 일단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물론 화면상이지만, 거리 두기를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자, 우리 응원단사. 짜잔. 다라라라라라라. 아, 아무도 없는 게 조금, 예. 가슴 아프긴 하지만 어쩔 수 없죠? 네. 일단 지금 요즘 점점 더 대구는 상황이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하면서 여러분들 함께 거리 지키기 많이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응원단의 스피커들은 잘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도 없지만. 아, 잔디 좋죠? 네. 저도 지금 간만에 이렇게 넓은 곳에 나와서 굉장히 좋습니다. 네. 아, 여러분들 많이 오셨네요. 네. 아, 원태인 선수 오셨습니다. 원태인 선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원래대로라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은 바로 삼성라이온즈 2020년 홈 개막이 키움과의 경기가 이제 이렇게 여기에서 원래는 진행이 되고 오늘 이기고 나서 선발 투수라든가 오늘 또 MVP가 바로 이 자리에서 인터뷰를 하고 저 위에서 또 기다리고 있을 그런 시간인데요. 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진행이 조금 늦춰지고 있지만 여러분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 버리시고 함께 끝까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 원태인 선수 건강 조심하시라고 우리 팬 여러분들이 저랑 얘기를 안 하기 시작하셨네요. 야! 나랑 저랑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이 방송의 취지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점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 궁금증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마케팅팀과 이렇게 회의를 한 결과 이 방송을 통해서 인스타그램, 삼성라이온즈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시면 거기에 해당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담당자 나와!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를 한 후 그 결과에 대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답변을 최대한 전해드리고자 이런 방송을 마련했고요. 가장 중요한 거, 이 방송에 대한 이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일단 오늘은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위클리 라이온즈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만 가장 좋은, 가장 입에 잘 붙는 제목을 지어주시는 분을 또 뽑아서 우리 삼성 라이온즈에서 소정의 선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해보고 싶은데 되나요? 됩니까? 되나요? 아, 된다고 합니다. 예, 된다고 합니다. 우리도 지금 2m 정도는 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왜? 지금 가장 중요할 때니까요. 네. 경고망도 할 때가 아닙니다. 네. 이름 정해요, 같이. 이름 많이 정해져서 댓글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댓글을 통해서 함께 뽑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해드리면, 오늘 사실 경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죠. 경기가 있었어요. 오늘은 우리 삼성라이온즈 청백전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그 청백전 영상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MVP를 뽑아서 그 선수에게 직접 올해 만든 어제 나왔어요. 따끈따끈한 응원가를 들려드리는 시간 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의 MVP가 누구인지 한번 함께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다리세요. 라이브의 묘미예요. 카메라 뒤집어 주시고요. 뒤집어 주세요.
참고로 이 영상은요, 노트10으로 촬영되고 있습니다. 제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청백전 하이라이트 함께 하시겠습니다. 영상 주세요! 자, 우리 라파 앞부분이지, 앞부죠? 지금 전경이 나오고 있는데, 아, 벚꽃이에요.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아야! 자, 2020년 라이온즈 청백전, 네, 청팀, 백팀, 라인업이 누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갤럭시, 저 미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노트북도 삼성입니다. 네, 삼성. 삼성. 라젠카 세이버스는 안 나오겠네요. 라고 하셨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 정팀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타자 박찬도, 2번 타자 김재현, 3번 타자 최영진, 4번 타자 김웅민. 자세한 내용이 너무 빨리 지나가네요. 자, 좌익수 김동현, 중견수 박혜민, 우익수 이현동 선수고요. 양우현 선수, 김지찬 선수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원태인 선수죠? 지금 방송에 와 있는 원태인 선수. 자, 우리 김도엽 선수죠? 김도엽 선수는 이번에 팔을 바꿨어요. 네, 왼손으로. 김지찬인가요? 아, 김지찬 선수 잘하네요. 아, 김지찬! 다시 원태인 선수와 최영진 선수. 아, 여유 있죠? 역시 원태인. 원태인 선수에게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1회를 원태인 선수가 잘 막아냈습니다. 자, 100팀이고요. 박혜민, 김지찬, 양우영, 김동혁, 강민호, 백승민, 이현동, 김호재 순으로 이어지고요. 청팀의 수비 위치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영진 선수가 우익수로 나가 있고요. 포수에는 김흥민 선수입니다. 좌익수는 성준석 선수. 그리고 유격수에 김성표 선수가 있네요. 아, 백정현이네요. 우리의 백작가 백정현. 깔끔하게 정리하고요. 우리 박혜민 선수가 올해 응원가가 바뀌었습니다. 네, 그것도 우리 박혜민 선수가 직접 선정을 했고요. 야구 보고 싶어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도요. 김지찬 선수가 땅볼. 김지찬 선수가 제가 좀더또 좋아하는 이유가 키가 저랑 비슷해요. 박혜민 선수. 양우현이죠? 양우현 선수도 이번에 새로운 응원가가 나와 있습니다. 또 준비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또 입맛에 잘 맞으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쉽게도 우리 김동현 선수는 삼지. 빗반사 해결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기다려보세요. 빗반사 해결? 결? 서 있어야 되네. 오늘 김지찬 선수가 엄청 잘했다면서요. 혹시 오늘 MVP? 김지찬 선수가 MVP가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영상으로 우리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 잘 쳤어요. 송준석! 우익수 앞으로 정확하게 안타를 만들어내고 있는 송준석 선수입니다. 김성표 선수죠? 김성표 선수는 지금 등번호가 3개입니다. 세 자리, 좋아요. 아, 에라죠, 에라, 에라. 누가 좋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둘다 우리 팀이라서 조금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신동수 선수고요. 2001년생이고 2차 8라운드 지명을 받았습니다. 개성고를 나왔습니다. 아, 빗맞았는데. 아, 지금 낮 경기이다 보니 햇빛이 굉장히 따갑죠? 아, 나이스 캐치. 박수. 김성표도 좋아요라고. 오늘 MVP는 김상호 복 받으실 거예요. 김경민 선수입니다. 97년생이고요. 2차 10라운드. 키가 183이에요. 부럽다. 정말 부럽다. 힘이 좋아요. 펀치력이 있네요. 빗맞았는데도 우익수 워닝트랙 근처까지 날리는 엄청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늦게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이 영상은요, 오늘 있었던 청백전 경기고요. 오늘의 MVP를 가려보는 시간입니다. MVP에게는 응원가를 선물로 드립니다. 응원가를 선물로 드립니다. 자, 뭐 몇몇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응원가 만드는 선수가 누구누구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은 MVP를 뽑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것 같아요. 아이고, 나이스 캐치.
자, 우리 백정현 선수 여전히 백정현은 백정현이다라는 투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아요. 가볍게 정리하죠. 백정현 선수가 이현동 선수를 뜬공으로 아웃 카운트를 올립니다. 자, 이 영상이 생각보다 좀긴것 같은데요. 예, 네, 좀긴것 같은데. 여러분들 지겨우시죠? 다 보고 싶으세요? 다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11111 눌러주세요. 하이, 반갑습니다. 네. 볼보이는 최채영 선수죠?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울리지 않아요, 최채영은. 마운드에 있을 때 가장 어울린 것 같습니다. 원태인 선수, 3회까지 공을 던지는데요. 시범, 아니, 연습 경기 청백전은 7이닝까지만 진행이 됩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나이스 볼. 심창민 선수 화이팅 하시는데, 심창민 선수 오셨나요? 심창민 선수 오셨나요? 자주자주 와주세요. 자,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구누구 선수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유가 굉장히 괜찮다면 나오게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합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셔야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심창민 선수랑 영상 통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또는 심창민 선수에게 뭐뭐 어떤 얘기에 대해서 직접 들어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는데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뭐 이런 거꼭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찾아갑니다. 찾아갑니다. 이게 또 방송이 라이브이기 때문에 정안 되면 영상 통화를 해서라도 여러분들의 그 궁금증, 여러분들의 갈증을 해결해 드리고자 최선을 한번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명구 데리고 와주세요. 강명구 붐붐붐 명구 붐붐붐 강명구. 강명구 우리 주루 코치님은 글쎄요, 이게 왜냐하면 워낙에 빠른 분이라서 이거 좀 해주죠 하면 뛰어가는데 못 잡아요. 너무 빨라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영상 통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강명구 코치님. 태자님은 좀 하시는데, 모르죠. 여러분들이 또 이 컨텐츠가 굉장히 또 힘이 있으시며, 윤태자 선수도 쉽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윤서환 선수가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전 무서워요, 하지만. 전 무섭긴 한데, 표정이 좀 무표정해서 그렇지, 굉장히 좋은 친구입니다. 오승환 선수, 축하합니다. 박주장. 자, 박주장이라고 하셨는데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네, 이유를 좀 달아주시고요. 최태원 코치님이요. 최태원 코치님에게 어떠한 점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가서 그냥 물어보고 또 설명도 해드리고 가급적이면 또 출연도 함께 할수 있도록 최대한 진행을 할 테니까요. 이유, 조금 괜찮은 이유는 좋을 것 같아요. 질문 또 해주시고요, 편안하게. 구자욱 선수요. 구자욱 선수에게도 어떤 점이 궁금하다. 뭐, 요렇게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박진만 코치님이 보고 싶어요. 저도요. 주장이니까 봤으면 좋겠다. 그것도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많이 이제 잠시만요. 자, 이제 이 영상들은 라이온즈 TV에 오늘 청백전 하이라이트가 올라와 있으니까 그 라이온즈 TV를 통해서 또 많이 좀 봐주시고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MVP를 뽑았습니다. 오늘의 MVP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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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찬찬 김지찬 자, 오늘의 김지찬 선수가 MVP로 되었습니다. 오늘 3루타도 치고 굉장히 좋은 활약을 많이 보여주셨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약속대로 따끈따끈합니다. 어제 저녁에 나왔어요. 어제 밤 10시 40몇 분에 나온 노래입니다. 김지찬 선수의 응원가 최초 공개!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날려라! 찬찬찬 김지찬! 우후! 마스크 너무 덥다 보다. 김지찬 날려라.
자, 김진찬 선수, 오늘 같은 활약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여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팬 여러분들과 함께 방금 들려드린 우리 김진찬 선수의 응원가를 더욱더 신나게 불러줄 수 있게 꼭 해주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아직 준비된 게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김진찬 선수의 응원가 최초로 공개해드렸는데, 이 응원가는 라이온즈 TV를 통해서 또 우리 치어리더들까지 함께 영상을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무까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예. 원음이나 조금 깨끗한 소리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질문 많이 올라왔어요. 질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에서 찍힌 사진에서 박찬도 선수 에어팟 끼고 있었는데 구단에서 버즈로 바꾸라는 말이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좋아. 아, 여러분. 역시 여러분들 최고예요. 센스가 줄줄줄 넘쳐. 야구장 너무 가고 싶어요. 난 왔지롱. 네. 여러분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네, 앞으로도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꼭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원석 선수 발목 부상은 어떤지요? 요런 것들을 또 쫙 모아가지고 오늘은 뭐 할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군 선수에서 2군이라든가 그 재활군에서 재활을 하고 있는 선수들을 한번 영상 통화해보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김홍건 선수 왜 안 나? 이런 거 좋아요. 근데 사실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시면 거기에서 뽑아서 저희 마케팅팀에서 또 답변까지 준비를 해서 그렇게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런 거 한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답답해 죽겠어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 좀 궁금해한다는 점, 궁금한 점 하나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개막이 도대체 언제냐? 도대체 언제 개막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저희 또 마케팅팀에서 보도자료를 토대로 또 이렇게 준비를 저한테 해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예정대로라면 3월 28일 날 인천과의 경기로 우리가 또 개막을 했겠지만 지금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연장이 되었고요.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 하고 점점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뉴스, 여러분들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가장 또 화끈한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언제 개막하냐죠? 언제 개막하느냐? 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는 3월 24일이죠? 지난 3월 24일날 구단, 10개 구단 단장님들끼리 모여서 긴급 이사회를 열었는데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4월 중으로 미룬 개막 일정을 4월 20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4월 20일, 오늘이 며칠? 날가는 줄 몰라서 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여튼 그렇습니다. 4월 7일부터 구단간 연습 경기를 준비를 했었는데 몇몇 구단에서 협력 업체에서 코로나 증상이다 이렇게 이제 좀 발견이 되면서 조금 더 미뤄지게 되었고요. 일단은 기존에 합의되었던 연습 경기는 4월 7일보다 2주 늦은 4월 21일 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이 며칠? 잘 몰라요. 네, 4월 21일부터 연습 경기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최대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 오늘 얼마나 조심했냐면요. 우리 삼성 라이온즈 구단이 얼마나 조심하고 있냐면요. 제가 올해 이제 새롭게 차를 타고 왔지 않습니까? 그 번호까지 싹 다 리셋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코로나를 무조건 잡겠다는 의지 하나로. 그래서 제가 앞에서 호출 버튼을 누르고 저 응원단장 김상훈인데 문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보안이 굉장히 철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딱 들어오자마자 열제고요, 그 다음에 소독하고요, 다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사실 이 시간에 하고 있는 이유도 사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무도 없는 그라운드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또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도 우리가 철저하게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정규리그 개막일이 조금 늦춰지면 단축 경기로 진행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뭐 일단 방안 중에 하나로 나와 있지만 어떻게든 다 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또 야구의 즐거움을 많이 많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조심해야 된다는 점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른 일정은 소식이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또 우리 일단 야구는 진행이 되고 있지 않지만 마케팅 쪽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또 활발하게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 중에 하나가 바로 어린이 회원 모집인데요. 어린이 회원은 아시죠? 작년 시즌에 오픈하자마자 이틀인가요? 이틀 만에 매진이 되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만큼 우리 삼성 라이온즈를 사랑하고 있는 부모님들, 그리고 어린이들이 많다는 점. 올해도 똑같이 4월 7일 날 모집을 시작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하루 만에 끝냅시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네. 물론 다들 뭐 힘들어요. 예, 경기가 힘들곤 하지만 우리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또 우리 하루빨리 우리 선수들이 이 그라운드에서 활기차게 뛰어다니면서 우리에게 행복을 줄수 있는 날이 빨리 찾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함께 이겨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방송의 제목을 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방송의 제목은 일단 저희끼리 나온 게 위클리 라이온즈 또는 위클리 일단 주간으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는 사실 주간보다도 거리가만 좋다면 여러 번이라도 많이 많이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이브 방송이기 때문에 더더욱 좀더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송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이 인스타그램을 통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볼 수 있게 만들어준 우리 마케팅 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을 또 우리 홍보팀에서 하고 있는 라이온즈 TV를 통해서도 많이 많이 알려지니까요. 여러분들, 라이온즈 TV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인스타그램 삼성 라이온즈 베이스볼 클럽 꼭 팔로우 미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 방송에 이름을 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방송의 이름을 가장 잘 지어주시는 한 분을 뽑아서 그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한다고 하니까요.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좋은 이름 지어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방송은 우리 삼성 라이온즈 구단 10개 구단 최초입니다. 팬 여러분들과 실시간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든 방송입니다. 진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물론 처음에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궁금증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 더욱더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드리려고 만든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잊지 말아요. 예,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꼭, 꼭. 지금 아까 전에 방송 중에 올라오고 있는 댓글들을 제가 살짝 봤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역시 우리 삼성 라이온즈 팬 여러분들은 퀄리티가 달라요. 질문, 선수, 뭐, 뭐든 상관없습니다. 왜 김상훈 응원단장은 키가 작습니까? 그러면 저희 집안 내력을 제가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버지 키, 어머니 키, 뭐 누구 키, 할머니 키, 할아버지 키,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제가 우리 집에서 키 제일 큽니다. 우! 웃지 마세요. 짱나니까. 네. 자, 일단 여러분들 살짝, 아, 생생 라이온즈, 생생 블루통. 야, 역시 우리 카피의 1인자들. 달려가고 싶다. 날뛰는 삼성. 실시간 라팍이요. 실시간 라팍 있어요. 랜선 라팍. 오, 역시 우리 팬 여러분들 진짜 천재가 많아요. 허니 단장님 닮아서 그럼. 갑자기요. 네. 삼성 라이온즈. 삼성 라이브.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럼 간단하게 여러분들 궁금한 거한딱두 가지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알고 있는 거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삼성 라이온즈 치어리더들은 잘 지내나요?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문제 없고요. 오늘 야구장 오는 길에 우리 삼성 라이온즈 치어리더 블루팀 커스 중에 이수진 양과 권소영 양과 통화를 잠깐 했었는데 둘다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택근무를 하고 있고요. 집에서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를 하루에 1,000개씩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클리 전설로 1번지요. 아, 전설로를 넣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쉬지 않는 라파. 사자후 김상현 단장 TV 어때요? 저 김상현인데요. 엎드리세요. 짤 없습니다. 단장님 마스크 쓰니까 더 잘생기신 듯 엎드리세요. 용서 없습니다. 내일 경기는 없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 경기 있습니까? 아, 내일도 경기가 있습니다. 아, 라팍.
연습 경기를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바로 되진 않고요. 연습 경기 끝났나요? 연습 경기는 2시에 시작을 해서 7이닝까지 하기 때문에, 한 4시에서, 4시 반에서 5시면은 끝이 납니다. 최채용 원태인 선발기에 있을까요? 이거는 저 감독님께 여쭤봐야 되니까, 요런 질문들은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기다려 주시고요. 삼성 선수 중에 아이폰, 에어팟 쓰는 선수들 많은데, 뭘안 하나요? 여러분, 저희 삼성 라이온즈는요,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는 곳입니다. 자기가 좋다면 쓰는 거예요.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혹시 뭐라 그러나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혹시 뭐라 그러나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네, 지금 우리 앞에 우리 삼성 관계자분이신데요. 집에 가전제품이 LG가 많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말이죠.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팬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이 방송이 계속해서 존속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 많은 질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을 기본으로 삼아서 그 질문들을 해결해드리는 그런 방송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드릴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와우, 한 800분 계셨는데, 많이 나갔네. 네, 800분. 제가 봤을 때 800명 넘었었어요.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돌면서 봤는데, 가셨네. 오늘 또 이렇게 방송을 한다고 인스타그램으로, 이렇게, 사실 제가 오픈이 안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누가 하는지 궁금해서 외야에 와서 몇몇 분들이 사진을 찍어 가셨는데, 사진 찍어서 잘 나왔으면 저도 좀 주세요. 제 사진 찍어서 왜안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사진 찍으신 분들 많이 많이 주시고요. 여러분들 제목 지어주시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점, 여러분들의 간지러운 거 많이 많이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곳에 최대한 긁어드리는 긁긁 방송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팬 여러분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지금까지 삼성 라이온즈 응원단장 김사 환영했습니다. 여기를 놔봐. 우리는 삼성 힘차게 외쳐라. 삼성 라이온 와와와. 감사합니다. 안녕. 또 봐요. 질문 많이 해주세요. 안녕. 뿅뿅뿅 뿅. 뿅. 지문이 따라갔나?